자, 그래서 채연이는 68 읽기. 준비가 조금 필요하겠네요. 아이고야, 그거 아닌데? 잘못 눌렀다. 나와라, 전자칠판. 렛미씨, 봅시다. 오, 퍼펙트. 자, 채연, 준비됐죠? 그러면 읽고 무슨 뜻인지 보겠습니다. 오케이, 첫 문장 읽어볼까요? It's time to get up. It's time to get up. 이제 일어날 오케이, it's time to get up. 시간입니다. It's time to get up. 오케이, 그래서 뜻은? 이제 일어날 시간이다. 이제라는 말은 없고요. 일어날 시간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설명할 게 여기 있어요. 오케이, get up의 뜻은? 일어나다. 일어나다, 무슨 시? 하다시. 하다시죠. 자, 하다시 앞에 뭐 붙어 있어요? 투가 붙어 있죠. 예, 하다시 앞에 투가 붙어 있으면 선생님이 몇 가지 뜻이 될 수가 있었다고 그랬죠. 몇 가지, 일단 몇 가지 뜻이 될 수가 있다 했죠. 자, 이건 꼭 알아둬야 한다 했어요. 자, 다음번에 물어보면 또꼭 대답하세요. 자, 하다시 앞에 투가 붙어 있으면 일단 첫 번째 일어나는 것, 뭐뭐 하는 것,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두 번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왜 일어나기 위해서. 세 번째 뭐뭐하기 위한, 이런 어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 네 번째 뭐뭐해서란 뜻으로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이렇게 네 가지 뜻이 될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카톡으로 보내놓을 테니까 하다시 앞에 투가 붙었을 때네 가지 뜻꼭 익혀두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는 이네 가지 뜻 중에서 뭐예요? 일어나기 위하여 시간입니까? 일어나기 위한. 그래서 시간, 이게 시간이죠. 시간, 타이밍. 타임은 타임인데 어떤 타임? 투게더 하기 위한 타임. 자, 선생님이 설명할 때 이런 표시를 할 때가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 어떤 시가, 우리말에서는 어떤 시가 뒤로 가는 일이 없는데 영어에서는 어떤 시가 이렇게 길어지면, 지금 세 단어죠? 그렇죠? 그럼 뒤로 가요, 우리말과 달리. 투게더의 뜻이 이 뜻이고요. 타임의 뜻이 이 뜻이죠. 그래서 time to get up 하면 together 하기 위한 타임이다,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하다시 앞에 to가 붙었을 때. 오케이, 그래서 일어날 시간이에요. It's time to get up. 그렇죠, it's time to get up.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Today I have a test. Today I have a test의 뜻은? 오늘 나는 시험을 칠 것이다. 칠 것이다? 칠 것이다 그러면은 칠 것이다 하고 싶어? 뭐뭐 할 것이다 하고 싶으면 이런 건 없든지, 아니면 이런 거 넣어야 되는데요. 오케이, 나는 시험을 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이런 뜻이죠. have의 뜻이 뭐예요? 가진다. 내가 가진다, 시험을. 우리말스럽게 하니까 시험을 가진단 말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누가? 내가. 뭐 한다? 가진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나씩. 하다시, 그 중에서도
두 주어. 그러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예요? 하나의 시험은 여섯 가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무엇이죠? 네. 오케이. 그러면 너는 오늘 무엇을 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What? What? 그리고? What do you have today? 와우, 그렇죠? 너 오늘 뭐 치니? What do you have today? 했더니? Today I have a test. 오케이, 얘는 원래 위치는 여기에요. 영어에서는 원래 누가 다가 제라스 오는 게 정상이라 했죠. 강조하고 싶어서 앞에 가 있는 거예요. 물어볼 때는 원래 위치로 되돌아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준비됐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have today? 하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Today I have a tes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Where's my watch? 원래는 이거죠. 근데 줄였은 겁니다. Where's my watch의 뜻은? 나의 시계가 어디로 있니? 어디로 있니가 아니고. 자,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비동사. 비동사의 뜻 두 가지 가르쳐 줬었는데 누가 했든 뭐였더라? 자, M 이자의 두 가지 뜻은 첫 번째 이다. 두 번째 어디 어디에 있다. 됐습니까?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와 있답니다. 여기서는 묻지 않는 문장이면 있다죠. 근데 지금 묻는 문장 됐으니까 오케이. My watch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어디에 있니? Where is it? Where is it? 어, 내 시계는 어디 있니? Where is my watch? 오케이, 위치 묻는 거예요. 위치 묻는 거.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좋고요. 자, 그래서 내 시계 어디 있지? Where is my watch? 그렇지. Where is를 줄여서 where's로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It's 6:13. 오, 채연이 많이 늘어서 쓰기 많이 늘어. 잘하면 되겠다. 뜻은? 이것은 6시 13분. 자, 이쪽. 근데 요거 있으니까 우리만 좀 어색해. 그치? 네. 오케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6시 13분이에요. It's 6:13.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The number 13. This is bad luck. 그렇지. The number 13. This is bad luck. 그리고요? 뜻은? 그 숫자는 13입니다. 이건 문장은 아니야. 누가다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숫자 13. 그다음. This is bad luck. 뜻은 자, this의 뜻 익혀두세요. this는 이것. 그다음에 that은 저것. 그다음에 these는 이것들, 그 다음에 those는 저것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this is bad luck의 뜻은 뭐겠어요? 이것은 불은 이다. 그렇죠. 여기에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아까 가르쳐줬죠? 네. 뭐하고 뭐? 너무 이다와 있다. 여기서는 불운이 왔으니까 이렇게 합치면 불운이다. 이다란 뜻이죠. 네.
있으니까. 자, 여기서 선생님이 궁금한 거, 이것이 뭐 대신 왔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this 자리에 뭐라고 써도 된단 말이에요? 어, the number 13.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숫자 13은 불안이에요? 불운이에요? The number 13 is bad luck. The number 13 is bad luck.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문구답하기 하나 해볼까요? 자, 여기에 불운은 6가지 질문 중에? 그렇지. 자, 그래서 그 숫자 13은 무엇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 What? 이거 한번 길어봤자 뭐죠? 이거 한번 길어봤자 뭐죠? 여기 뭐가 보여요? It is를 가지고 묻고 싶은 것부터 하면 돼요. What is bad luck? 일단 What is it 하면 되죠? 네. 있습니까? 근데 it이 뭐 대신 왔어요? The number 13. 있습니까? 그래서 그 숫자 13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number 13? What is number 13? 그 숫자 13은 뭐니? What is the number 13? 오케이, 그랬더니 여기 대답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the number 13? What is the number 13? 했더니 The number 13 is bad luck. 뭐라고요? The number is 13. 자, 천천히. The number 13. There is bad luck. 헤이, 자, 다시 한번 볼까? 그 숫자 13은 불운입니다. The number 13 is bad luck. 됐습니까? 자, bad, 이 대답 듣고 싶어서는 뭐라고 물었어? 이거. What is the number 13? 그렇죠. 정리 천천히 해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the number 13? 이라고 물어봤더니? The number 13 is bad luck. 그렇죠. is를 잘 넣었어요. is 넣어줘야 돼.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비동사 됐습니까? What is 아이고야.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끊어 읽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읽기 연습을 위해서 조금 다르게 했었고요. 읽어볼까요? I go into the bathroom. The 뜻은? 나는 욕조로 간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영어 순서대로 해주세요. 영어는 누가다를 붙여놓으니까 우리말도 누가다. 나는 간다. Into the bathroom. 욕조 안으로. 욕조? 욕조는 bathtub. 이게 욕조고요. bathtub이 욕조고요. bathroom은 뭐였어요? 욕조실. 화장실. 그래서 I go into the bathroom의 뜻은 I go. 나는 간다. 화장실 안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화장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I go into the bathroom. 자, 그럼 이제 묻고 답하기 할 건데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뭔지 확인했어요? 오케이. 화장실 안으로는 6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렇죠. 그러면 너는 어디로 가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ere? 그렇지. Where? Okay, 여기 누가다 나는 간다 그렇죠?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how does it do does it did 그 다음에 양념시 will can should may 중에서 뭐예요? 그렇죠. 고의 뜻이 뭐예요? 한다의 하다. 그렇죠. 하다 하다시고 지금 뭐 들어있어요? 도. 그러니까 너 어디 가니라고 묻고 싶으면 Where do you do? 이 속에 do가 숨어 있었네요. 네. 오케이. 그래서 너 어디 가니? Where do you go? Where do you go?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 you go? 라고 물어봤더니 I go into the bathroom. 그렇죠. Where do you go? I go into the bathroom.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 mirror is bro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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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irror is broken. The mirror is broken. 그 뜻은? 거울이 깨져 있다. 그렇죠. 깨져 있다. Broken의 뜻이 뭐예요? 깨졌다가 탄산조각 자, 브로큰의 뜻 여기서 했었죠? 브로큰의 뜻이 뭐였더라? Broken 됐습니까? 깨진, 고장난, 끝장난 하여튼 뭐 다 비슷한 뜻인데 무슨 시예요? 어떤 시잖아요? Broken 됐습니까? 그럼 지금 보다시피 어떤 시 앞에 뭐 있어요? 비동사. 그래서 어떤이 어떻다 돼 있죠. 그 거울이 깨집니다. The mirror is broken. 됐습니까? 그러면 그 거울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그럼 네. 그 거울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럼 무엇이 깨집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is broken? 됐습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뭐가 깨집니까? What is broken? 이라고 물어봤더니 The mirror is broken. 자, 선생님이 이걸 보고 누가 라 그러고 이게 다 라 그러죠. 네. 그렇죠? 네.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어라고 해요. 문장의 주인. 됐습니까? 네. 하다시를 누가 하는지 밝혀주는 부분을 보고 주어라고 합니다. 자, 주어가 궁금할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됐습니까? 그대로 그냥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는 아니고 무엇이니까 what으로 바꿔서 물어보면 됩니다. 뭐가 깨지니? What is broken? 했더니 거울이 깨집니다. The mirror is broken. 그럼 이번에는 조금 질문을 바꿔서 오케이, broken이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Broken. 그래서 broken의 뜻이 뭐였더라? 깨진이었죠.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떤. 그렇지. 와우. 완벽하게 이제 알고 있네. 됐습니까? 그러면 묻는 말은 그 거울이 어떻니? 라고 묻겠죠? 네.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자, 어떤은 아는데 어떤이 영어로 뭔지 이제 익혀야 되겠어. 어떤은 How is The mirror. 그렇지. 됐습니까? 그 거울 어때? How is the mirror?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the mirror? 했더니 대답이? The mirror is broken. 그렇지. The mirror is broken.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잠시만요. 들어가 있고. 중간중간 선생님 알려줄 거 있으면 바로 걸어 알려드리겠다. 오케이. 그 다음 문장. 오케이, 읽어볼까요? Another sign of bad luck. 예, 뜻은? 자, 얘도 끊어 이렇게 해주면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갔네요. 그러면 이거부터 해야죠. 어떤 시 길어 우리 말은 어떤 시가 뒤로 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불운의 징조다. 그러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불운의 또 다른 징조다. Another sign of bad luck. 오케이. 불운의 또 다른 징조. Another sign of bad luck.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에 of 몇 번 본 적이 있을 텐데, of는 이런 뜻이에요. 뭐뭐의. 오케이. 그래서 브루노의 또 다른 징조가 뭐라고요? Another sign of bad luck. Very good. 한 번만 더. Another sign of bad luck. 그렇지. Another sign of bad luck.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끊어읽기 정확하게 정리하고요.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Now I'm going to school. 그 뜻은? 나는 학교로 가는 나는 학교로 가는 중. 오, 나우의 뜻을 몰라요? 아니요, 이제. 그렇지, 이제 지금 됐습니까? 지금 나는 학교로 가는 중이에요. Now I'm going to school.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뭔지 확인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학교로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렇죠. 어디? 오케이. 그래서 너는 이제 어디로 가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ere? 그렇지.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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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보면 I'm going이 나는 가는 중이다죠? 네. 그렇죠. 그러면 go는 가다인데 going은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다 했죠? 세 가지. 이놈이 똥강아지야! 모르고 있네. 자, 여러 가지 뜻을 가진 건 문장 속에 들어가면 하나로 정해지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going의 두 가지 뜻은 1번, 2번. 그래서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가 되거나 뭐뭐 하는 것이란 뜻의 이름 시가 됩니다. 하다시에 ing 붙이면 두 가지야. 하다시 앞에 to가 있으면 네 가지고요. 하다시 앞 뒤에 ing가 붙어 있으면 가는 중인, 가는 것.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여기선 둘 중에 무슨 뜻이야? 여기에 I am going은 여기에 있는 going이 가는 중이냐 가는 것이야? 학교로 가는 중. 여기선 지금 이 뜻이죠? 네. 됐습니까? 그럼 I'm going, 나는 가는 중이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오늘은 복화 몇 호? 10호 공부해야지. 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채연이 지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을 모르고 있어. 오케이. 비동사 am, is, are. 하다시 뭐뭐 하다란 뜻이 들어있는 녀석들. do, does, did. 양념시 뭐뭐 할 것이다. will 뭐뭐 할 수 있다. can 뭐뭐 해야만 한다. should 됐습니까? 오케이. 그 중에서 뭐예요 지금? 비동사. 비동사잖아. 그렇지? 그러면 to school은 어디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지금 where가 돼서 지금 여기 왔고, 그 다음에 너는 가는 중이니 만들면 되는데 그건 뭐겠어요? Where are you going to now? to school 하려고 to school 궁금해서 이리 왔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너 지금 어디 가고 있니? Where are you going now?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are you going now? 그랬더니? Now I'm going to schoo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끊어읽기 원래대로 정확하게 하고요. 자, 그러면 읽어볼까요? What's that under the fence? What's that?
What's that? Under the fence. Under the fence. 오케이, 얘는 뭐의 줄임말이다? What is의 줄임말이죠. 오케이,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선생님이 이 표시 잘 눈치 쓰시고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갔죠. 그럼 이 under the fence가 that을 꾸며주고 있고요. 그러면 무슨 뜻이 되느냐? 됐습니까? 그래서 울타리 밑에 있는 저거 that under the fence. 울타리 밑에 있는 저거 that under the fence. that의 뜻이 뭐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 that under the fence. 그럼 울타리 있는 저것은 what? 됐습니까? 울타리 밑에 있는 저거 뭐지? What's that under the fence? What's that under the fence? 됐습니까? 자, 울타리 밑에 있는 저거 난방기를 봤죠?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니? What is it? 됐습니까? 그거 뭐예요? What is it? 울타리 밑에 있는 저거 뭐예요? What's that under the fence? 오케이, 울타리 밑에 있는 저거 뭐니? What's that under the fence? 그렇지, what's that under the fence? What's that under the fence? 오케이, 계속해서 It's a black cat. It's a black cat. 뜻은 이것은 검은 그것이겠죠? 그것은 검은 고양이. 그러니까 그럼 검은 고양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What is it? 자, 여기에 뭐가 보여요? It is 보이죠? It is를 어떻게 하면 물음표 붙일 수 있죠? Is it? 그렇죠. 그래서 검은 고양이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렇게 앞으로 왔고요. It is는 is it 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it? 했더니 대답이 It is a black cat. It is a black cat. 사실은 여기도 What is it이 있었어. 그쵸?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거하고 똑같은 거 보여요? 네.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Oh no. Dirty sounds of bad law. 오, 잘 읽었어. 됐습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걸 바로 적용했어요. 그쵸? 아까 sing 이렇게 읽었는데 sign이라고 잘 읽었네. Oh no! Oh no. Three signs of bad luck. Three signs of bad luck. 오케이, 그래서 뜻은 오 안돼. 새 불은 의 새벽이 징조들. 오케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 안돼 세 가지 불운의 징조들이 나타났어. Oh no. Three signs of bad luck. 오케이, 뭐라고요? Oh no. Three signs of bad luck. 오케이, 잘했어요. 됐습니까? 자, 여기는 생략된 말. 원래는 여기 뭐가 있었냐면 이게 있었어요. 뭐야? 그리고 끊을기는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읽어볼까요? I'm afraid. I'm afraid. I will fail the test. Okay, I'm afraid. I'm afraid. I'll fail the test. I'll fail the test. I'll fail the test. I는 뭐의 줄임말? I will. 그렇죠. Will은 무슨 시? 어떤 양념시. 그렇죠. 양념시 뒤에는 무슨 시? 하다시. Fail의 뜻은? 떨어지다, 실패하다. Fail the test, 뭐하다, 시험을 망치다 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이게 뜻은? 나는
졸았다. 내가 그 시험을 망치는 게 될 것이다. 난 두려워요. I'm afraid. 내가 그 시험을 망치게 될 것을. I will fail the test. 오케이. 그러면 내가 그 시험을 망치게 되는 것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 척척 박살냈는데? 오케이, 그래서 너는 무엇이 두렵니? 라고 묻고 싶으면 자, 여기에 누가? 내가 뭐한다? 두렵다? 보여요? Afraid 뜻이 뭐였죠? 두렵다 하다시 What do... 자, 얘가 만약 하다시라면 도대체 얘가 왜 필요하겠어요? 얘는 이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얘가 무슨 시겠어요? 무슨 시길래 얘가 있어서 이 뜻을 만들었겠어요, 이거? 두려워. 그렇지. 됐습니까? 물어볼 때 뭐가 안 되겠어? What are you afraid? 됐습니까? 너는 무엇이 두렵니? What are you afraid? 그랬더니, I'm afraid. 자, 이 문장 조금 어렵죠? 자, 한번 익혀보자. 난 두려워요. I'm afraid. 내가 그 시험을 망치게 될 것을. I will fail the test. 한번 도전해 볼까? 오케이. 그래서 I am afraid that I will fail a test. 그 시험이니까 a test 말고 the test. Very good. 와우. 혹시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볼래? 이거 한번 해볼까? Each time get up. 뭘 붙여야 되는데, get up 앞에다가? It's time to get up. 하다시 앞에 to 붙이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어머니서. 그래서 얘는 뭐였더라? It's time to get up. 그 다음에 Today 나는 가진다. I have 무엇을? A test. Today I have a test. 그래서 What do you have today? 뭐라고요? Today I have a test.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였더라? What? 어디? When? When은 언제야? Where my watch? My watch. 한번 기대로 봤다. 그러면 Where is my watch? 그렇지. Where is my watch? 뭐라고요? Where is my watch? 그 다음 이거는? It's 6.13. 오! It's 6.13. 그 다음에? The number 13. It is bad luck. The number 13 is bad luck. Okay, what is the number 13? The number 13 is bad luck. Okay, 그 다음에 I go into the I go into the bathroom. 그래서 너 어디 가니? Where do you go? Go 하다시. 그래서 where do you go? I go into the bathroom. 그래서 the mirror broken. Broken은 어떤 시야? 깨진다가 아니야. 깨진이야. 그러니까 the mirror is broken. The mirror is broken. How is the mirror? How
How is the mirror? How is the mirror? How is the mirror? The mirror is broken. The mirror is broken. Okay, 그 다음에 Another sign of bad luck. Okay, another sign of bad luck. Another sign of bad luck. Okay, 그 다음에 Now, I'm going to school. Okay, 그래서 where are you going now? Where are you going now? I'm going 비동사 됐습니까? Now I'm going to school. Now I'm going to school. Okay, 그 다음에 What's that under the fence? 그럼 It is black cat. Okay, 검은 고양이 몇 마리? 한 마리. 그러니까 It is a black cat. 그렇지. It is a black cat. It is a black cat. What is it? What is it? It is a black cat. It is a black cat. Okay. Oh no. Oh no. 3 signs of bad luck. Okay, 그럼 I'm afraid. 자, A가 AF가 of, RAI가 ray, D가 to, afraid. I'm afraid. I will fail the test. I will fail the test. Okay, 잘했어요. 매우 훌륭합니다. Okay, 쓰기. 똥까지야. 됐습니까? 네. 자, 이제 받아가시고요. 아주 알찬 수업을 했어. 시간 좀 길긴 했지만. 오케이. 프린트 나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